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네폴레옹이 아니라, 여러분, 나폴레옹이죠? 죄송합니다. 나폴레옹 초상화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말을 타고 있는 유명한 초상화도 있지만, 평소 초상화를 보면은 이렇게 손을 이렇게, 그죠? 이 셔츠 안에 넣고 있죠? 그것이, 왜 그럴까? 어떤 사람은 가려워서 긁으려고 손을 집어넣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근데 이거를 인간 행동학의 권위자 데즈먼드 모리스라고 하는 분이 이제 분석한 그런 책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 중앙 선데이에서 이거를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께 한번 이 기사를 좀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럼 보시면요, 포즈의 예술사라고 돼 있는데, 이 데즈먼드 모리스라는 분이 피플 워칭이라는 책이 되게 유명하죠. 그 인간의 행동을 관찰하는 그런 거, 무의식 중의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털없는 원숭이라고 하는 진화론적인, 인간을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파악한 그런 책도 아마 이분이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이 사람 책을 재밌게 많이 읽었는데,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이번에는 예술 분야에서 어떤 그런 포즈라든지 이런 거를 분석한 그런 책을 내신 것 같아요. 흥미가 있어서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나폴레옹의 유명한 포즈가 있다. 하얀 조끼 안으로 오른손을 넣고 선 자세다. 손을 숨긴 이유는 무엇일까? 다양한 이야기가 전해진다. 예를 들면 위궤양에 시달렸다는 이야기. 가려운 데를 긁고 있다. 그다음에 또 황후 조제핀 몰래 애인에게 받은 반지를 끼고 있었다 등등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이 진화 생물학자인 데즈몬드 모리스는 이 책에서 색다른 분석을 한다고 하네요. 근데 이분이 이 자세를 나폴레옹하고만 연관지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독특한 습관이 아니라 당시의 유행이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같은 시기에 그려진 다른 많은 초상화에서도 숨긴 손이 연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18세기에 초상화를 의뢰할 만큼 지위가 높은 인물이었다면 아마 옷에 한 손을 넣고 서 있는 모습으로 그려졌을 것이다. 왜 그러면 지위가 높은 인물이 손을 넣고 셌을까요? 한번 볼까요? 그래서 동물학자가 미술에 대해서 한 얘기라고 그냥 흘려버릴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 모리스는 털없는 원숭이라는 책으로 세계적 명성을 얻은 과학자이지만 3,000점이 넘는 초현실주의 그림을 그려온 화가이기도 하라고. 3,000점이면 엄청나네. 그죠? 야, 하루에 하나씩 그려도 거의 뭐한 7, 8년 걸 동안 하루에 한 점씩 빼놓지 않고 그려도 이 정도 나와야 되니까 엄청나게 왕성한 화가이기도 하네요. 그다음에 300만 년에 걸친 미술의 진화 과정을 연구한 예술적 원숭이라는 책을 2013년에 펴내기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사람에 따르면, 이 작가에 따르면, 나폴레옹의 숨긴 손 포즈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유서가 깊군요. 야, 그래서 18세기에 부유한 상류층 젊은이들 사이에 유럽의 명소를 방문하는 그랜드 투어가 유행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고대 그리스와 로마 사람들의 의상과 행동에 친숙해졌다고 한다. 그러니까, 18세기에 부유층 자제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이탈리아로 가서, 그렇죠? 예술 작품을 감상한다든지, 그죠? 그다음에 또뭐 어디 그뭐 돌아다니다가 고대 그리스 유적 같은 걸 보면서, 그죠? 이런 포즈들을 한번 좀 익숙해졌다는 거죠, 이 포즈들에. 그래서 그 결과 오른손을 옷 속에 숨긴 자세가 더 품위 있게 보인다는 생각이 널리 퍼진 듯하다. 꼭 그는 추론했다.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그런 것을 여행하면서, 그쵸? 네, 그래서 19세기에 사라진 자세를 독재자 스탈린도 선호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면은, 그러니까 이 책에서 이 저자는 231점의 작품에 담긴 인간의 몸치 언어를 탐구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악수나 포옹, 손짓, 눈물 등 작품의 각종 행위를 통한 새로운 미술 감상법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몸짓 언어를 연구한 맨워칭, 지금은 피플워칭이라는 책으로 다시 개정판이 나왔어요. 맨워칭의 맨이 좀 성차별적인 요소를 담고 있을 수도 있겠다. 이분이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책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좀 두꺼운 책이지만 사진이 많이 들어있고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피플워칭을 읽어보시면 뭐 발표 같은 거할 때도 참 도움이 될것 같은 그런 책이고, 사람들의 심리를 파악할 때, 이제 우리가 심리를 마음을 직접 파악할 수는 없지만
행동을 통해서는 이제 파악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걸 막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 책도 지금 90세가 넘으셔서 지금 쓴 책이라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이분의 어떤 예술적인 부분과 또 과학적인 부분이 융합된 그런 참 집대성한 책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의 어떤 그런 뭘까 동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도움이 되니까요. 여러분께서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